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아면의 서정리 일대입니다. 여러 민가들과 경작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서정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바로 저 뒤편에 서정리 마을 회관이 있고요. 민가들이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옆에 이와 같이 대자로 보이는 부재하고 석불좌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불상인데요. 이 불상은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아방사지로 불리는 그런 사찰에서 출토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놓았다고 합니다. 대자로 보이는 하부 모습인데요. 사각형 구획 안에 뭔가 동물상을 새겼는데 사자상으로 보입니다. 측면을 보고 있고 이쪽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세밀하진 않지만 사자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불좌상의 옷주름 모습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다소 형식화된 모습이고, 손모양은 왼손을 올린 그런 직권인 자세입니다. 측면 모습이죠. 환조이긴 하지만 다소 이렇게 평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자와 불상이 하나의 짝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지금 상부에 연꽃 무늬를 새겼죠. 그리고 옷주름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측면 모습인데 여기도 안상을 새겼고 상부에 연화물을 새겼습니다. 이 대자로 추정되는 부재와 석불좌상의 어떤 조각 기법과 양식으로 봐서 조성 시기는 고려 전기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변 일대에 있었던 사찰이 고려 전기에 창건되었거나 법 등이 유지되면서 불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석굴입니다.